겨울 되면은 얼어 뒤질까봐 입 막고 귀 막고 눈만 해놓고서 앞만 보이게 해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딱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이고 2년이고 맨날 이렇게 운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양팔을 버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날 나왔는데도 맨날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동했더니까 이렇게 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도 이 어머니한테 해서, 아니 어머니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요즘 며칠을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대루씨 내가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겉가슴이 차도진대야. 이렇게 운동하니까 응? 그 말도 일리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양팔을 벌리고 운동하니까 가슴이 커지더라 이 얘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므리고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벌리고 하니까 양팔을 벌리면 하니까 가슴 커지는 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나도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끝나고 나서 이 10분 동안 하는 거 이거 체력은 근력 이거 서서 하는 거 끝나고 나서 나도 이게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뛰는 거기 고수부지를 한 바퀴 뛰는데 그 다음날부터 뛰질 않고 나도 이렇게 운동하잖아. 이렇게 혹시 연장이 커질까봐. 근데 이렇게 한다고 연장은 안 커집니다. 이럴 때 나오는 노래가 고장난 벽봉알이란 노래가 있어. 한 7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에? 고장난 벽봉알. 이게 뭐냐면은 이 나훈아 시로인데 이 노래가 갑자기 떠버렸어. 왜 떴냐? 한 몇 년 전이야. 내가 정확하게 년수는 기억을 못해. 나훈아 씨가 요게 지금 탄자병에 걸렸느니 잘렸느니 뭐 내색함이 엄청 많았어. 그래갖고서 나훈아 씨가 열이 받아서 기자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불렀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올라가서 다 봤지. 여기까지는 어? 다 봤지. 나도 나훈아 연장 보려고 텔레비 앞에 이렇게 있었어. 저거 내리기만 해라 하고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나훈아 씨가 책상에 딱 올라가서 허리띠 풀리는 것까지 다들 봤잖아. 나도 거기서 보고 있었으니까 연장 보려고. 뭐야 뭐 주는 거야 이따는? 아 주 개새끼를 꼭 찬스에 주치라 그래. 천원짜리 들고 그 여장수한테 그래야지. 다 봤지 오기성에. 그러지만은 마 지가 예? 이것만 내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요. 근데 내리려고 1분 직전이야. 근데 나훈아 씨 열렬한 팬 여자 한 분이 그 앞에 있었나봐. 앞에 앉아서 기자들 틈에 사이에 오빠 오빠 탄저병 안 걸린 거 좀 믿어요. 그 연장 있는 거 나 믿어요 믿어요. 이거 개 같은 일 때문에 못 봤잖냐. 자 혹시 우리 연세드신 분 중에서 혹시 나훈아 씨 꺼 보이신 분 혹시 계세요? 한평생 살면서 혹시 목욕탕에서 봤다든가 없어요? 참 나훈아 씨 꺼 보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유행했던 노래가 고장남 벽봉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자리가 경례. 박수! 오래
좋은 인생 오. 곧장난 표시 깨는 멈춘 건 이미 세월 곧장도 없네. 불법 좀 갖다 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여기서 뭐 자 아저기랑 어? 뭐 노래만 할 일이 있어 쇼 공연도 한번 보여줘야지. 청취나 뭐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니 나를 버리 살아다보다 네가 더 무정하리라. 긁으름조차 안다가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취 곧장난 벽시계는 멈추건 일기 첫 세월은 곧장도 없네. 곧장은 벽시계인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곧장도 없네. 자리 바치고 경례. 이게 감기가 걸리고 목이 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말은 안 해도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노래는 못하지만은 제가 가수가 아니라서 가수처럼 노래는 제대로 못하지만은 이 노래는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야지 에? 노래가 제대로 되지 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제가 지금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가수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바쁜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엿도 하나 사드셔서 엿값도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불을 갖고 나오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추석 명절도 남고 그랬으니까. 아, 그 장갑 있죠? 장갑. 제가 잠깐이라도 여기 이 불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안 좋았던 일들 안 좋았던 애군들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모두 끄집어내서 지금 요즘에 싸가지 없이고는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 놈이 대가리 맞박이 되는 갖다가 버리려고 그래야 싸가지 없는데 핵갖고도 시달리지 그래갖고서 이놈 기랑 내가 맞박이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은 안 좋았던 애군들을 다 저 불 속에 한번 날려버립시다. 아시겠죠? 요럴 때 잘하라고 경의의 박수 한번 주는 거예요. 하여튼 박수 한 치다 걸리면 몸통에 붙어있는 타령이 다 뜯어버릴 거야. 예? 예, 그것만 아시죠? 어디 가야 웃겨져? 절대 안 웃겨져. 옛날부터 재밌는 구경은 쌍 구경, 물 구경.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는 구경은 엿장사 구경. 왜? 많이 웃고 엔도르핀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5년 이상, 7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우울해서 죽을까 말까 한 사람이 엿장소 각설이 공연을 하루를 보고 우울병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각설이 공연이 활기가 차고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게 이럴 때 힘찬 박수 한번 줘. 그리고 각설이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빨 빠진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각설이가 나와서 누구 가수처럼 지금 이제 뭐 고철 다 됐지만 우리 현철 선배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남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옛날에 안지나 쓰나 당신 아미세 아주 이름만 얼마나 신이 났어. 근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안지나 쓰나 당신 소리가 죽어버려. 그래서 아미세 이래. 그리고 가끔 우리 현철 선배님이 연세가 드시고 돈을 지가 다 파토 처먹으면서 아미세로 후절로 두 번 가는 게 있습니다. 아미세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때 자기 대가리는 좌쪽으로 돌리고 방청객에다가 마이크를 이럽니다. 그때 이제 반대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방청객에 내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미세 하고서
왜 이거를 이렇게 탁 하냐면 대가리 쪽으로 딱 돌리고 마이크 쪽에다가 숨 쉬는 중이야 그게.